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 연말보다는 연초에 좀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이제 나스닥 지수만 소폭 상승을 했고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좀 그간 좀 상승폭이 확대됐었던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하더라도 1% 가깝게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좀 돌이켜 보면 이제 지난해 이제 11월과 12월, 그러니까 11월에도 이제 상승폭이 이제 글로벌 증시가 아마 그 전월 대비 기준으로 한 10% 넘게 좀 상승을 했었고 12월에도 추가적으로 미드싱글 수준의 이제 그 상승률을 보여왔기 때문에 두 달간의 어떤 그 강한 랠리를 이제 시연함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레벨 부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어떤 그 매물들 이런 것들을 좀 그 집중이 돼 이런 것들 좀 집중이 되면서 좀 기간 조정 구간으로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시점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사실상 작년 그 10월 11월만 하더라도 올해 한 하반기 정도에 한두 번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다가 FOMC 이후에는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에도 가능할 거다, 2분기에도 가능할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3월까지 지금 당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빠르게 선반영하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3월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 자체가 높았을 때는 이제 90% 가깝게 높아졌다가 최근에는 이게 6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 증시의 어떤 그 상승 모멘텀 둔화에 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개별주마다 좀 악재들이 있거든요. 어제만 하더라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CEO 관련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고 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수요 둔화에 따른 어떤 목표 주가 하향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뭐 기간 조정에 좀 기간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 달 동안 랠리를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간 조정 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자, 이번 주에 CPI가 발표되는데 이 밖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경계 심리, 그러니까 미국 물가 발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11일에 발표가 되는데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 보면 3.2% 정도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달이 3.1%였으니까 상승폭이 좀 소폭 확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게 이제 근원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라든가 식품,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그 품목들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지난 그 11월 달이 4%였는데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8%로 좀 낮아지는,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3%대,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이제 3%대로 진입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시장의 믿음, 그로 인해서 연준이 피벗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자체는 좀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11일에 이제 1월 하는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현행 3.5% 기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미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가 지금 200bp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느니 먼저 선제적으로 좀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 같은 경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중후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2월 달에는 3.2%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니 어떤 물가 안정 목표치와도 여전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그 현행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는 스탠스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에서는 12일에 예정된 CPI 발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은 금통이 금리 인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